청구 소식을 전해주는 해오리입니다. 첫 번째 소식입니다. 흥겨운 무대가 펼쳐지는 이곳, 양천구구 공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보육교직원 힐링 연수 현장입니다. 양천군의 보육교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였는데요.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흥겨운 무대가 펼쳐졌습니다. 서로를 격려하며 따뜻한 마음을 건네기도 했는데요. 미래의 꿈나무인 영유아들을 가르치는 보육교직원들, 앞으로도 힘내시길 해오리가 응원할게요. 두 번째 소식입니다. 지난 7일 목동어르신복지관에서 현판식이 개최되었습니다. 기존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라는 명칭에서 목동어르신복지관으로 변경된 건데요. 길고 복잡한 기존 명칭을 더 간결하고 쉽게 바꾸어 이해하기 쉽도록 한 겁니다. 이곳 목동어르신복지관은 지난 2015년 개관 이후 지역 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, 여가, 상담사업 등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공동체 활동을 통해 어르신의 역할을 발굴하는 데 앞장서왔다네요. 앞으로도 양천구는 다양한 노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 양천구를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합니다.